네, 오늘은 어드레스로 굴지를 만들기.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뭐 페이드 드로우 많이 걸려고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드레스로 어떤 굴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계시면, 사실 드로우 페이드도 잘 구사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실 경사진대에서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윙을 하다가 내가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훅이 좀 많이 난다든가 했을 때도 사실 다 응용을 할 수 있는 오늘 연습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선수들이 좀 구질을 구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나의 구질이 좀 어떤 구질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좀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 드로우 느낌의 스윙을 또 연습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좀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또 약간 페이드에 연습하는 방법을 좀 섞어보시면 훨씬 더 구질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치는 방식을 바꿔서 구질을 많이 플레이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미스가 또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악성 샷들이 많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어드레스로 어떤 볼의 변화들이 생기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왼쪽에서 오른쪽 페이드나 드로우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너무나 사실 간단하죠. 내가 볼을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스윙을 했을 때 스트레이트로 가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이 궤도를 바꾸기 위해서 스탠스는 약간 왼쪽을,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는 왼쪽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나기 위해서는, 사실 공이 오른쪽으로 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은 아웃인 궤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페이스가 약간 열려야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스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면 약간 아웃인으로 약간 헤드 열고 치면 페이드가 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그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그런 구질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발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궤도를 먼저 정할 때는 사실 가장 쉬운 부분들이 내가 실제로 치면서 이런 궤적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는 스탠스를 옮겨버리면 이 궤적을 바꾸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표 방향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게 똑바로 봤을 때, 결국 이 먼저 플레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궤도,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궤도가 필요한데, 이거를 치면서 변경을 하면 내가 똑바로 쳤을 때랑 이렇게 페이드를 쳤을 때 타이밍 자체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 나의 플레인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미 궤도 자체가 내가 평소 때보다는 이제 아웃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평소에 이런 내가 이런 인에서 인으로 가는 플레인이 나온다면 이제 스탠스만 바꿔도 약간 아웃인 궤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선은 이거는 드로우를 치나 페이드를 치나 똑바로를 치나 다 똑같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몸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사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되죠.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는 또 이 몸과 함께 깎아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팔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두 개의 원이 맞물려 주셔야 나는 왼쪽으로 회전이 되고, 그리고 팔은 거기에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항상 똑같은 궤도로 나올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페이드 치면 이렇게 깎아내시면 결국 이 몸의 회전 방향과 팔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스윙을 하든 내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팔은 거기에 맞게 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느낌 들어야 항상 똑같은 궤도로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로우를 칠 때나 페이드 치나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볼위치예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왼쪽 보고 내가 아웃인 궤도로 플레이를 하면, 그리고 페이스가 열리면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서 페이드가 나는데, 이제 그냥 내 목표 방향으로 똑바로 쓴 상태에서 저 페이드 쳐야 돼, 발만 이렇게 틀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어드레스를 정확하게 일자로 섰을 때는 볼위치가 여기 있지만 이게 발만 옮겨버리면 공이 이렇게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페이드 치기 위해서 공이 완전 이 오른쪽 겨드랑이 쪽 오른쪽에 있다면 공을 정확하게 때리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벌써 어드레스 때부터 느낌이 굉장히 안 좋으신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드에서 공이 잘 안 맞고 불안하고 하는 거는,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반듯한 네모가 있어서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내가 어드레스를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필드에 나가시면 이런 매트보다는 그냥 이 허벌판에
방향조차 없는 그런 잔디에서 볼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드레스 때 볼 위치를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내가 방향을 좀 틀어질 때는 그래서 똑바로 서서 발만 빼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조금 이렇게 틀어지셔서 내가 왼쪽으로 보더라도 네, 발 위치는 페이드를 칠 수 있는 볼 위치를 먼저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왼쪽을 보는 만큼 더 많이 보게 되면 이게 더 많이 오셔야 돼요. 네, 이렇게 돼야 정확한 구질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요. 네? 공 위치는 원래 스퀘어로 정방향으로 섰을 때 위치랑 똑같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빨간색 스틱이 제가 공 위치라고 봤을 때 제 어깨 라인 대비 이제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발만 틀면 네, 여기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셔야 네, 좀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볼을 바꿀 때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구질을 만들기 네. 위한 볼의 위치의 변화는 없다는 건가요? 사실 변화가 없게 만드는 게 사실 이게 목표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이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혹시 나올까요? 엄청 우측으로 네. 많이 푸시가 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골프의 클럽의 궤적이 사실 뭐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다니는 게 아니라 약간 인에서 인으로 이렇게 좀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당연히 궤도는 약간 인아웃으로 나오기가 쉬워지고요. 그리고 공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아웃인으로 나오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아웃보다는 약간 아웃인 궤도가 나왔을 때 훨씬 더 네, 공이 좀 왼쪽에 스타트해서 오른쪽 휘기가 쉬워지죠. 근데 이제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 공이 오른발에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왼쪽 스타트해서 오른쪽으로 휜다기보다는 그냥 시작 자체가 오른쪽으로 나가는 공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구질을 플레이할 때는 볼 위치가 사실 가장 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좀 구질을 구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나는 좀 더 드로우 구질에 가깝다. 아니면 뭐 좀 더 페이드나 아니면 좀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더 많이 나신다. 팔은 거기에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항상 똑같은 궤도로 나올 수 있는데 볼 위치가 사실 가장 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서 발만 빼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조금 이렇게 틀어지셔서 내가 왼쪽으로 보더라도 네, 발 위치는 페이드를 칠 수 있는 볼 위치를 먼저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얼라이먼트와 볼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신경 쓰셨다면 사실 여기서부터 아주 간단해요. 이제 페이스만 살짝 열고 내가 선 방향으로 스윙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시는 게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페이스를 열었고 나는 우측으로 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오냐? 여기서 손과 클럽이 약간 이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몸으로 열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페이드를 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제껴서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이 굉장히 뜨면서 완전히 이렇게 지구를 탈출하려는 공들이 많이 나오세요. 네. 네. 그래서 엄청 솟구치면서 공이 그냥 오른쪽으로 확 이렇게 휘어버리는 공들이 나오시는데 그거는 사실 이 페이스가 열려있고 나는 똑같은 스윙을 해야 하는데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몸으로 열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푸시도 많이 나게 되고 공의 탄도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럽 페이스가 저희는 아웃 인으로 나와서 페이드를 치셔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인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 보고 페이드를 치려고 하는데 왼쪽 보고 왼쪽으로 다시 드로우가 나는 더블 크로스라고 하죠. 그런 구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스윙을 할 때 특히 페이드 칠 때는 팔로우 스루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똑바로 잡으신 상태에서 내가 볼과 스탠스 라인을 정확하게 하셨다면 일단 왼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는 스윙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네, 지금 보면 제가 공이 왼쪽으로 그냥 똑바로 날아갔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목표 방향으로 쓴 방향대로 지금 스윙을 제대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맨날 매트에서 똑바로만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렇게 틀어지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필드 나가면 저희가 페어웨이 잔디가 쫙 예쁘게 깎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대로만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여기다 보면 이렇게 지금 줄이 가 있는데 이 줄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있다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줄 그대로 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질을 좀 연습을 하고 내가 얼라인먼트를 좀 바꿔서 연습하는 거는 사실 필드에서 내가 방향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연습도 되고요. 우선은 이제 왼쪽으로 본 것 자체가 이 매트 방향보다는 약간 엇갈려서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착시가 나올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먼저 왼쪽으로 똑바로 보낼 수 있는 스윙을 먼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스를 살짝 열어서 똑같이 스윙을 해보시는 거죠. 약간 열고 네, 지금 공이 오른쪽으로 살짝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큰 각도로 더 많이 휘게 치고 싶다면 그 각을 더 크게 주는 거죠. 왼쪽을 더 많이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볼 위치는 제가 방금 쳤던 것보다 더 많이 왼쪽으로 와주셔야 아웃인 궤도로 나오기가 수월해집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각을 더 크게 줘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는 좀 더 오픈을 해주고요. 정확하게 왼쪽으로 스윙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럽 페이스가 저희는 아웃 인으로 나와서 페이드를 치셔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인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 보고 페이드를 치려고 하는데 왼쪽 보고 왼쪽으로 다시 드로우가 나는 똑바로 잡으신 상태에서 내가 볼과 스탠스 라인을 정확하게 하셨다면 일단 왼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는 스윙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를 살짝 열어서 똑같이 스윙을 해보시는 거죠. 약간 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드로우 구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페이드를 칠 때는 제가 이제 아까 공 포지션에 굉장히 많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드로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타이밍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찬가지로 스탠스를 좀 오른쪽으로 서야겠죠. 왜냐하면 드로우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또 필요하죠. 인아웃 궤도와 약간의 클럽 페이스가 닫혀있다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인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스탠스로 옮기는 게 가장 쉽습니다. 네, 그렇게 스탠스로 옮기면 내가 똑바로 해서 약간 궤도가 이렇게 인아웃으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드로우 칠 때는 왼쪽으로 보내야 돼 해서 굉장히 이렇게 네, 왼쪽으로 스윙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일찍 내가 왼쪽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바로 왼쪽으로 갈 것 같아요. 드로우가 나긴 했는데 왼쪽으로 휘긴 했는데 네. 저는 스탠스는 지금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봤거든요. 근데 공의 출발은 거의 그냥 일자로 가서 왼쪽으로 휘게 되죠. 네. 이게 이런 구질을 보고 많은 분들이 나 드로우 쳐 약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면 이제 어떤 게 안 좋아지냐면 공이 너무 강하게 날아가고요. 그리고 백스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린 주변에 떨어져 있으면 다 튀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린 근처에 맞긴 했는데 공이 없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내가 왼쪽으로 보내는 것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몸의 회전과 팔은 약간 반대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 궤도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 스탠스 라인보다 살짝 인아웃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정말 예쁜 드로우를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발 라인 대비 이 발보다 약간 인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제 이 노란 샤프트가 이 발 대비 이렇게 아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발 라인 대비 인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팔로스로가 나갈 때 이렇게 조금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느낌으로 나야 드로우를 제대로 치실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겨서 네, 드로우를 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드로우는 내가 원하는 방향 우측으로 공이 끝까지 올라가서요. 그리고 힘없이 떨어질 때 이렇게 예쁘게 왼쪽으로 휘어야 정확한 드로우를 치시는 건데 공이 낮게 가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공들은 사실 거의 훅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무에서 탈출하지 않는 한 이거는 사실 플레이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골프볼이에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조금 참으셔야 돼요. 드로우 칠 때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발 대비 네, 똑바로 쓰는 거 대비 약간 발은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네, 클럽 페이스는 아주 살짝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우측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게 당겨서 공을 왼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참으셔야 돼요. 내 발 대비 인으로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팔로스로 넘어갈 때 과감하게 로테이션 해주시면 오른쪽으로 공이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굿샷. 네. 굿샷. 정말 이쁜 드로우가 만들었습니다. 네. 항상 드로우나 페이드를 칠 때는 내가 본 방향보다 왼쪽 오른쪽으로 스타트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 컨트롤 가능한 볼이 나오지 그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휜다면 그건 오히려 미샷이기 때문에 절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내가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드로우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역으로 이용해서 좀 쳐보라고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우선은 내가 공이 왼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져요. 치면 칠수록 그냥 공이 왼쪽으로 자꾸 공이 사라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의 심리상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지죠. 그러면 몸은 자꾸 오른쪽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이 궤도는 저희가 어떻게 되죠? 스윙 궤도는? 몸에 따라서 바뀌죠. 그렇죠. 거의 사실 몸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발과 몸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계속 우측을 보내고 싶다고 우측을 스윙하는 순간 계속 인아웃이 심해지고 네, 인아웃에서 결국 클럽 페이스에 닫혀 있으면 공은 걷잡을 수 없이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휘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훅이 나시는 분들은 페이드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공이 똑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왼쪽을 보시고 그리고 볼 위치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꾸 왼쪽으로 스윙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그러니까 훅의 원인은 인아웃인데 이 인아웃을 아웃인으로 조금 바꿔주셔야 아마 거의 스퀘어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연습을 해주셔야 공을 정확하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스탠스를 조금 왼쪽으로 봐주시고 이때 헤드 좀 열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봐서 내가 훅이 안 날 때까지 한번 페이스를 열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스윙을 해보시면 훨씬 더 과감하게 왼쪽으로 스윙을 하고 그리고 훅 나시는 분들이 좀 특징이 공이 굉장히 안 뜨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안 뜨다 보니까 더 띄우려고 더 실수들이 뭐 더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 이 공이 뜨고 안 뜨고는 이 페이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조금 열어 잡아주시고 공이 왼쪽으로 휘지 않을 때까지 한번 스윙을 해보시면 이렇게 훅 나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반대로 이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이거 사실 뭐 골프를 처음 치면 거의 한 70% 80%는 네. 거의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반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좀 드로우 치는 거를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좀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난다는 원인도 사실 궤도가 우선 아웃인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가 열려야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나올 수가 있죠. 사실 뭐 골프 공이 기분이 안 좋아서 슬라이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오히려 내가 오른쪽으로 미스해서 우측 보는 게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약간 살짝 오른쪽 봐주시고 그리고 우선은 조금 궤도 자체를 약간 우측으로 공을 출발시킬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저쪽 방향으로 우선 공을 내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일자로 쓴 것보다 좀 굉장히 많이 오른쪽으로 갔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출발했지만 네, 공이 오른쪽 휘지 않을 만큼 계속 한번 감아서 잡아보시면 이제 올바른 궤도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나이가 실수 나오는 올바른 궤도를 찾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하시면 그 두 개를 컨트롤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클럽 페이스는 내가 공이 오른쪽 휘지 않게 좀 감아 잡아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꾸 오른쪽으로 좀 밀어내는 스윙을 해주시면 딱 슬라이스 나시는 거에 또 반대 패턴이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슬라이스를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로우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또 필요하죠. 인아웃 궤도와 약간의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다라는 게 필요하죠. 똑바로 쓰는 것 대비 약간 발은 오른쪽이고요. 네, 클럽 페이스는 아주 살짝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조금 참으셔야 돼요. 드로우 칠 때는. 훅의 원인은 인아웃인데 이 인아웃을 아웃인으로 조금 바꿔주셔야 왼쪽으로 봐서 훅이 안 날 때까지 한번 페이스를 열어보세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반대로 드로우 치는 거를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지긋지긋한 슬라이스를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스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오히려 훅꽂이를 좀 연습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훅꽂이를 치려면 좀 참아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때 좀 내 몸을 빨리 회전시키지 말고 네. 조금 멈춰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사실 그 멈춰주면 아이언은 굉장히 좀 피드백이 바로 오실 거예요. 사실 몸을 멈춰서 스윙을 하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바로 공이 왼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몸을 멈추고 그렇게 스윙을 해보면 생각보다 공이 왼쪽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몸을 잡아놓고 극단적으로 손목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오히려 공은 더 확 꿰꼬라지는 공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사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레슨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회전 방향과 팔은 항상 반대로 다녀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바로 몸과 함께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번 다른 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몸이 따라와야 정확한 타이밍과 궤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로우를 칠 때는 사람의 몸이 왼쪽으로 빨리 반응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왜냐면 우측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심리적으로 한 번 더 참으셔야 얘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생기고 그리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윙의 타이밍은 저는 이 몸의 회전과 팔의 회전이 서로 반대로 맞물리면서 서로 약간 멀어졌다가 임팩트 때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사실 막아놓고 이렇게 너무 팔로만 너무 만들게 되면 나중에는 거리를 많이 내기는 굉장히 사실 어려워지세요. 또박또박은 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